안녕하세요. 오재현 TV의 오재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라면을 먹을 건데요. 그 스냉면 오뚜기 스냉면 드셔보셨나요? 가격이 정말 정말 싼데 면이 너무 이렇게 가늘어서 정말 맛있어요. 거기다가 계란 넣고 미나리를 한번 그 라면에 한번 넣어봤거든요. 국물 맛을 한번 볼까요? 국물이 좋아요. 와, 대박. 앞으로 라면에다 미나리를 넣어야겠다. 정말 정말 시원해요. 와, 국물이 확 달라졌어. 와. 미나리는요. 매운탕에다 넣잖아요. 국물 시원해지 라면에 넣어도 예술이다. 미나리. 씹는 식감도 정말 좋네요. 바삭바삭. 요거는 얼갈이 김치인데 아까 제가 직접 담근 김치거든요. 뭐다 또 이렇게 싸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. 여러분도 미나리 한번 꼭 넣어가지고 라면에 끓여 먹어봐요. 아, 국물이 너무 시원하다. 와, 술 먹고 해장. 와, 미나리 라면 한번 내가 개발할까? 미나리를 라면을 제대로 끓여가지고 해장 라면으로 만들면 대박날 것 같은데? 맛있다. 맛있다, 맛있다. 김치도 맛있고. 역시 라면은 늦은 시간에 먹어야지 맛있는 것 같아. 아. 와. 와, 맛있다. 미나리. 괜찮네. 미나리를 좀더 넣을 걸 그랬네.
미나리를 처음부터 넣으면 안 되고요. 거의 불끄기 한 1분 전에 넣어야지 맛있는 것 같아요. 또 얼마 있다가 또 제 영상 보고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가 미나리 라면 또 만드는 거 아니야? 와, 정말 국물이 매운탕 먹는 것 같아. 정말 정말 시원하네. 미나리밖에 하나밖에 안 넣는데. 와, 좋다. 해장라면은 딱네. 진다. 야, 이게 국물이 이렇게 시원해질 수 있을까? 와. 이날이라면 역시 끝나는
와. 역시 국물이 끝내준다. 와, 다 먹었다. 와, 미나리라면 정말 끝내줍니다. 여러분들 한번 끓여 먹어보세요. 지금까지 구독, 좋아요, 알람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재현 TV의 오재현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또 좋은 영상 찍으러 갑니다.